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코 케미칼이 최대 600km 주행을 하는 케미칼 전기 양극재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기사로 포스코 케미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개발 최대 6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양극재를 사용하면 최대 6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개발한 양극재 NCMA는 니켈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고객 평가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 양극재를 사용하면 1회 충전 시 500에서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에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CMA라는 것이 무엇이냐? NCMA 양극재는 기존의 하이니켈 NCM,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제조하는 것이다. 주 재료는 NCM이고 일부 알루미늄을 첨가한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NCM 양극재의 이제 구조인데요. 최초의 양극재인 이제 NCO에서 시작해서 니켈이 많아지면 LNO로 가고 망간이 많아지면 이제 LMO라는 양극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 위치에 차지하는 것이 NC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NCM 622인데요. 여기 6이라는 것은 니켈의 함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니켈이 60%고 옆에 보면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니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용량이 늘어나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용량은 킬로그램당 메담페아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NCM 111,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똑같을 경우 33%씩 들어가는 경우 154인데 점점 이게 니켈의 함량이 1, 5, 6, 8로 올라가죠. 올라감에 따라서 154에서 185까지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켈의 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고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양극재가 NCM 622이고 최신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이 NCM 711, 811, 그리고 이 이상에서는 이제 니켈 90% 이상 이렇게 니켈 함량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가령 이제 NCA라는 양극재도 있는데요. 이것은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니켈 함량이죠. 니켈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NCA도 니켈 함량으로 비교하면 이 정도 수준, 80% 정도 수준에서 양극재 업체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NCM 712는 LG 화학에서 만드는 양극재고요. NCM 811이 최근에 알려진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기사에 보면 8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80% 이상 되는 NCM 양극재를 개발했다. 그리고 특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추가한 양극재다. 그래서 이제 NCMA라고 되어 있고 니켈 함량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죠. 80% 이상이라는 말만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특성인 에너지 밀도 용량으로 보면 NCM 811 이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사 이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700km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로이터 통신에 나온 것을 보면 니켈 비중이 90% 이상이 양극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니켈 비중 90% 이상 양극재는 현재 개발 중이라는 것이고 니켈 80% 이상은 현재 개발이 되어서 고객 승인까지 완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니켈 90% 양극재겠죠. 이것도 아마 NCMA 니켈 9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90%는 개발 중이고 이번에 고객 승인이 난 것은 80%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은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평가를 마쳤다라는 말이 있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양극재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현재 주력은 NCM 6둘둘이라고 했죠. 자, 이것이 한 2015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고객사에 개발된 제품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영업을 해야 되겠죠. 자, 영업이 완료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라인을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해서 조기 품질을 잡고 어느 정도 양산성이 확보가 되면 물량 증설을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처음부터 이제 개발할 때부터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파란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이윤이 급증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NCM 6둘둘은 현재 이제 이윤 영역에 들어왔고요. NCM 811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서 초기 품질을 잡고 증설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NCM 811은 2020년 말부터 아마 이윤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도 증설을 하고 있죠.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NCM 811을 이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NCM 811을 약간 앞서고 있는 NCMA를 개발함으로써 현재 고객사한테 영업까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양산을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죠. 양산을 하면서 고객한테 증량을 해라라는 그 오더를 받아야지 향후에 증설을 하면서 이제 이윤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으로 보면 이제 1년, 2년 이렇게 좀 있어야지 실제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기존의 라인에서 이제 생산을 할수 있지만 전용 라인을 증설해야지 이윤이 좀 급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라인 셋업을 해서 초기 품질을 잡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고객사 주문에 따라 구미와 광양에 조성된 생산 라인을 우선 활용해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라인을 일단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향후에는 캐파를 늘려야지 이윤 창출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5월 14일 날 강양 공장에 연간 3만 톤 체제로 증설을 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 기사의 의미가 이제 NCM의 증량은 강양 공장 2단계 준공으로 이제 실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그 라인 증설 계획이 있고, 자, 기존 라인의 경우에도 하이니켈계 니켈 80% 이상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후처리 공정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앞에 라인들은 이제 기존 라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알루미늄을 첨가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첨가하는 방식이 뭐 코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죠. 이 부분이 특허고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후처리 공정이라 하고, 이 공정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 그리고 이 후처리 공정을 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도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개발했을 때 사용한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산을 시작하고 바로 후처리 설비를 이제 구매를 하고 광양 라인의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확보하는 거죠. 생산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1회 충전 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500에서 600km를 주행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 부분이 이제 2020년에 현재 출시되어 있는 현재 전기차들의 현황입니다. 여기 Y축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용량입니다. 배터리가 많을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이 이제 주행거리고, 여기에서 표현이 안돼 있는 것이 어떤 양극재를 사용하냐라는 거죠. 그 부분을 표현을 해보면, 현재 많이 사용하는 것이 NCM 6둘둘이라고 했죠. 현재 NCM 6둘둘을 사용하는 영역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M 6둘둘을 사용하면 주행거리가 40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면 500에서 600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500km 정도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보면 NCM 711을 사용하면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M 811, 니켈 80% 정도 가면 여기 보면 테슬라 기종들이 나오죠. 테슬라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한70 정도 되면 400 정도 가고, 배터리 용량이 100까지 증가를 하면 이렇게 600까지 가는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는 니켈 80%, NCM 81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500에서 600 사이니까 이번 포스코 케미칼의 NCMA를 이용하면 자, 이 정도 영역의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니켈 90%가 들어가 있는 양극재 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행거리가 700km까지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세대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회사에 이제 공급하느냐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자, 기존의 상황들을 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과 연관이 많고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하고 연관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3세대 전기차라는 용어를 쓰는 회사는 삼성 SDI는 지금 현재 배터리 세대를 5세대라는 말을 쓰고 양극재는 NCA를 현재 밀고 있습니다. 3세대 전기차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LG화학이 GM과의 그 얼티멈 배터리에 NCMA를 쓰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 이 NCMA는 어디서 생산하느냐라고 추측해 보면 이번에 발표된 포스코 케미칼의 NCMA 양극재라는 것을 알수 있고 LG화학의 3세대 전기차 플랜에 포스코 케미칼의 NCMA 양극재, LG화학이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유미코아라는 벨기에 회사하고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NCM 811과 뭐 니켈 90% 이상 전략이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개발한 NCMA 니켈 80% 이상은 현재 에코프로 BM이 주도하고 있는 NCM 811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양극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고객 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라인 셋업 증량을 한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도 향후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NCMA 양극재를 통해서 500에서 600km 가는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LG화학의 배터리를 받는 전기차 기업들도 어느 정도 내연차와 대적할 수 있는 전기차 양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